수고해. 유독 쓰느라 고생했네요. 진짜 들어오실 때 다 쓰고 들어오셨나 봐. 이거는 저보다는 예린 엄지한테 더 좋거든요. 이거 전체가 다 타는 거기 때문에. 네. 자, 일단 엄지 질문부터. 네. 아, 이거 또 저희 멤버들 전문이죠. 네 글자로 칭찬 타임인데. 어, 이거 누가. 옆에 있는 멤버를 자랑해주세요. 우리 누구누구는요? 라고 시작하면 될 것 같은데. 우리 유주 언니는요? 유주 언니로 하는 게 맞나? 왼쪽 얘기하고 있어. 네, 우리 유주 언니는요, 일단 다 대단하지만 무엇보다 언니의 옷핏을 일단 칭찬해드리고 싶어요. 무슨 옷을 입어도 태가 살고 정말 그 길쭉한 다리에 이 고든 자세까지 무슨 옷을 입히든 아니야. 옷을 착착 소화를 유주 언니가 숨어있는 애교쟁이에요. 애교를 얼마나 잘하는지, 오늘도 저한테 막 이런 거 되게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언니의 귀여움까지 칭찬합니다. 와! 고맙습니다. 그럼 저는 예린 언니를 칭찬을 해볼 건데요. 일단, 예린 언니는 그 사람이 항상 막 감정 기복이라는 게 모두가 있잖아요. 근데 가장 기복 없이 저의 장난을 잘 받아줘요. 그러니까 피곤하든 뭐 기분이 좋을 때든 그런 칭찬. 사실 저는 좀 잘 못 그러거든요. 저는 피곤하거나 예민하면 그 장난을 잘 못 받아줄 때가 많은데 예린 언니는 언제 어디서나 제가 뭐 배를 이렇게 꼬집으면은 뭐 발로 같이 차주고 막 장난을 항상 너무 귀엽게 잘 받아줘서 되게 고맙고요. 또 예린 언니는 되게 저희 멤버 중에 귀여운 머리 스타일을 제일 좀 많이 도전을 해요. 근데 아직까지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예린 언니는요, 가끔 챙겨주고 싶은 매력도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항상 예린 언니 뭐 언니 같다 뭐 이런 말 되게 많이 했는데 또 반전으로 챙겨주고 싶은 그런 귀여운 매력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소원 언니는요, 일단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3대 미녀. 얼굴이 일단은 3대 미녀가 여자친구 멤버예요. 저 아까 플로어 리허설 사실 그 영상 보고 언니의 얼굴 순간 접했는데 언니가 원래 이쁜 것 같지만 이렇게 예뻤었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언니가 이 머리 있죠? 이 용 물결이 뭐라고 하죠? 에스컬이라고 해요? 물결펌. 물결펌이 진짜 원래도 예쁜데 사람이 고급진데 원래도 너무 골자세 보여요. 진짜 대박이에요. 일단 우리 성우님 말할 것도 없이 이 오빠 진행을 너무 잘해. 우리 성우님이랑 같은 멤버는 행복합니다. 언니 그런 다리가 아주 제 친구들이 저한테 볼 때마다 항상 성우님 다리는 어떻게 저렇게 기냐고, 긴데 어떻게 저렇게 예쁘냐고 되게 칭찬하거든요. 근데 언니는 아까 아니 이럴 걸 할게요. 언니는 정말 최고입니다. 예린이 친구를 사랑해요. 조이라고? 나 나한테 말했대? 안 돼. 자, 신비 한번 해보죠. 일단 신비는 일단 여러 가지 각을 버전이 나왔잖아요. 머리색 각을 그만큼 머리색을 여러 색깔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다 어쩜 그렇게 찰떡까지 잘 어울리는지 찰떡까지 소화를 해내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주말하면 이만큼 이제 춤 실력, 이거는
저는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와, 언니 지금 벌써부터 입이 아파 보여요. 네. 말할 두 말이 입 아파요. 네. 그, 어떻게 춤을 깔끔하게 추는지 보고 많이 배우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 친구 가끔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일 뭔가 말을 안 들을 것 같다. 어? 제일 뭐, 성격이 셀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은하는 생각보다 그렇고요. 아니, 그냥 제일 그럴 것 같다라고 많이 하시는데, 사실, 제일 다루기도 쉽고, 단순한 친구예요. 굉장히 착하고, 그렇죠? 귀여운 이미지와는 좀 다른 그런 동생입니다. 아주 좋네요. 일단, 은하 언니는 그 생김새와는 조금 다르게, 그 안 칼지고. 야무지죠. 야무지고, 그리고 일단 언니가 그 음색 부자잖아요? 부자? 음색 퀸. 아, 음색 부자다. 은색 부자. 음색. 음색이 예만 치네. 음색도 굉장히 좋고, 또 노래도 잘하고, 또 은하 언니가 기본기가 탄탄해서 춤을 굉장히 잘 춰요. 어? 와! 난 신기한 게 단체로 춤출 때잖아. 우리 여성의 단체로. 너가 춤을 너무 잘 추는 거야. 그래서 잘 밸런스가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개인적인 혼자 춤을 보면은 귀엽다. 근데 저는 굉장히 은하 스킨 좋아해요. 은하 언니가 몸 밸런스도 그렇고 기본기도 좋아서 춤도 잘 추고, 그리고 며칠 전에 언니가 엠카운트다운에서 MC도 봤잖아요. 항상 말을 너무 잘하는 언니인데 왜 자기 자신은 말을 못한다고 할까. 그래서 언니가 조금 더 자신감을 갖고 나중에 꼭 음악방송 MC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쉽게도 근데 지금 연차 나시잖아요. 맞아, 맞아요. 신인이 돼야지. 아니 왜? 시켜줄 수도 있지. 네. 방송국이 그래요. 언제 칭찬 해볼까요? 우리 언니 들어오기 전에 오늘 MC 누가 할까? 무지개 하자! 그냥 그랬어요? 네. 아니 저 그때 옆에 있었는데 저는 이 큐카드가 3개 있길래 생각해야 되는 줄 알고 저한테 주셔가지고 저는 그냥 오늘 다른 사람 내가 하기로 했어 언니 라고 했는데 아 그래서 그래서 세 명인 줄 알고 여러분 저 칭찬 좀 들으면 안 돼요? 와! 이렇게 고급스럽게 예쁠 수가 있나? 엄지가 이렇게 귀여운데 고급스럽게 예쁘다니. 그리고 엄지가 정말 이게 여러분들은 단체에서 많이 안 보시겠지만 저는 맨날 옆에서 보거든요. 근데 엄지가 이렇게 볼이 이렇게 쫀득쫀득해 보여가지고 맨날 만지고 싶어요. 정말 정말 귀엽습니다. 우리 그리고 말도 너무 예쁘게 하고 진짜 너무 심성도 없고 얼굴만큼 심성도 너무 없고 아 목소리도 말할 것도 없고 아 근데 춤도 너무 잘 추더라고요. 깜짝 놀랐잖아요. 엄지 직접 보고 아주 너무 잘해요. 네 우리 엄지 최고입니다. 네, 와 저희 어떻게 방금도 동그란 너무 예뻐요. 얼굴이 동글동글 반짝반짝 반짝. 갑자기 유닛가 저한테 왜 피지 거죠? 갑자기 갑자기 피졌어 나한테. 아니 유주도 똑같다고요. 왜죠? 아 유주도 지금